안녕하세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오정근입니다. 오늘 카우스 강연 일반 상대론이 말해주는 세계 10번째 시간은 중력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력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이란 제목으로 중력파의 이론에서부터 검출 노력 그리고 검출된 이후에 현대 천문학과 물리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예, 이 영상은 지난 2016년 2월 12일 미국 과학자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발표를 하시는 데이빌 라이츠 박사님이 우리는 중력파 검출에 성공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발표로 여러와 같은 박수를 받으셨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른쪽에 계신 세 분, 가운데 분이 가브리엘라 곤잘레스 박사님으로 그 당시 라이고의 대변인으로 계셨고, 끝에 앉으신 두 분이 라이고라는 중력파 검출기를 제안을 했고 건설을 하는 데 이끄셨던 라이너 바이스 박사님과 킵손 박사님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중력파 검출이 성공하게 된 6개월 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6시 51분에 지구를 스쳐간 아주 미약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일렁일렁 있는 지구가 점점 빠르게 흔들리면서 이 신호를 미국에 있었던 라이고의 두 대의 장치가 포착을 했습니다. 이 신호가 바로 중력파 신호인데요. 이 중력파 신호의 원천은 13억 광년 전에 지구의 남반부 어느 하늘에서 태양 질량의 36배와 31배의 블랙홀이 두 개가 서로 돌면서 회전하다가 충돌하면서 방출된 아주 강한 중력파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중력파의 신호가 13억 광년을 날아와서 지구에 도착했을 때 라이고라는 중력파 관측소에서 이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중력파 신호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블랙홀이라는 두 개의 아주 고밀도 천체가 서로 돌면서 중력파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를 잃으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가 충돌해서 합쳐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모양을 보시듯이 이 신호는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구불구불되면서 진행을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강해지고 그리고 신호가 세지기 때문에 신호가 밝아집니다. 왼쪽 아래에서 보시듯이 신호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주파수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점점 두 별이 빨리 돌고 있다는 얘기죠. 충돌 전까지. 그리고 빛이 밝아지는 것은 아주 강한 신호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는 자연계에 아주 많이 존재하는 신호로 체가 짹짹거린다는 의미로 처프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잭 신호라고 부르는데 실제 라이고에서 관측된 중력파의 신호도 이러한 형태의 신호를 띄었고 이 신호의 주파수 범위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범위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음성 신호로 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 멀리에서 잭 하는 소리가 들리시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고 중력파 관측소에서 중력파 신호를 포착한 그 결과로 2016년 2월 12일에 중력파가 관측되었다는 최초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부에 걸쳐서 중력파가 무엇이고 중력파가 왜 중요하며 중력파를 어떻게 검출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부 중력파, 중력이 전달되는 물결이라는 챕터에서는 중력파가 무엇이고 중력파가 의미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력의 본질이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물질에 의해서 생겨난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중력이 일어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그 중력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는데, 물리학자들이 이 상상을 할때 흔히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은 섭동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916년에 중력파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논문을 작성을 하는데 그 제목이 중력장 방정식의 근사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두 번째 장에서 지금 이 논문은 독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두 번째 장의 제목이 에벤의 그래비테이션 벨렌, 그러니까 에벤에는 평면이라는 뜻입니다. 평면 중력파라고 아예 중력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상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력파 방정식이라는 것을 유도를 했는데요. 먼저 이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세웠던 중력장 방정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T-μ라고 써있는 오른쪽 항은 바로 물질을 나타내는 항이고 왼쪽에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는 R-μ-1/2G-R이라고 하는 항은 그 물질에 따라서 기하가 시공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항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모양에 대한 정보는 G-μ라고 부르는 저 매트릭이라고 하는 매트릭 함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상한 건 이것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잔잔한 호수에 어린아이가 돌을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돌이 떨어져서 생기는 수면 위의 물결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중력도 이런 식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시공간의 모양을 나타내는 G-μ이라는 항을 에타뮤뉴 플러스 H-μ, 여기서 에타뮤뉴는 잔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타뮤뉴라는 시공간의 모양을 중력장 방정식의 왼쪽 편에 넣으면 곡률이 모두 0이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시공간에다가 아이가 던지는 돌을 H-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H-μ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입니다. 이 항을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에 넣고 풀었더니 이러한 형태의 아주 눈에 익은 방정식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파동이 전파되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방식은 중력의 변화가 파동 형태로 전달된다라는 걸 유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 이름을 중력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력파의 성질을 연구하다 보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두 가지의 성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편광이라는 성질입니다. 중력파는 편광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편광이라는 것은 진동을 하는 모드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어떤 사람이 구슬을 정확히 원 모양으로 이렇게 놓았을 때 중력파가 화면의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 시공간의 길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시공간이 위로 수축했다, 아래로 수축했다, 또는 옆으로 수축했다, 좌우로 수축했다가 이거를 45도로 바꾼 방향.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드를 십자편광, 플러스편광, 오른쪽에 보이듯이 45도 대각선으로 흔들리는 모양을 크로스편광, 이라고 부릅니다. 곱하기 편광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 구슬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슬이 놓여있는 시공간 자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구슬의 서로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편광이라는 성질이라고 부르고 중력파는 이렇게 십자편광과 X자편광 이렇게 두 가지 편광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중력파는 빛속도로 전달이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력파의 두 가지 성질 외에 아주 중요한 점은 중력파는 이렇게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시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파동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력파를 내는 천체들은 중력파를 발산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전자기파가 비교하기 좋은 대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전자기파도 편광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편광이라는 성질로 전자기파는 시공간을 위아래 진동하는 편광 모드와 좌우 진동하는 편광 모드를 엇갈려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전자기파도 역시 빛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우 성질이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전자기파의 경우는 1867년에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고
불과 한 30여 년쯤 지나서 헤르츠가 위에 보이시는 헤르츠의 전자기파 검출 장치를 통해서 최초로 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는 이중 형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좌우로 반짝반짝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중력파의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예측을 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신호로 검출된 것은 거의 100년이 지나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LIGO라고 하는 레이저 간섭계 장치를 이용해서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광의 모드도 전자기파와 다르게 네 가지 방향으로 빛이 나도록 하는 그 사중 편광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력파 검출을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중력파 검출을 어떻게 하게 됐고 중력파 검출 원리가 무엇이며 중력파 검출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중력파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중력파를 내는 천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쌍성인데요. 쌍성이란 별이 두 개가 서로를 공전하면서 도는 천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쌍성 중에서도 중력파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두 쌍성이 고밀도 천체에 하는데 고밀도 천체는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 또는 백색외선과 같은 별의 최종 단계에서 밀도가 아주 높은 천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밀도 천체의 쌍성계로부터 중력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력파형을 계산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질량 M1과 M2로 이루어진 두 별이 서로 공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별이 지구에 있는 LIGO에서부터 R 정도 되는 거리, LIGO라고 부른 것은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중력파 검출을 위한 레이저 간섭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중력파의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HAB가 중력파의 세기를 나타내는 함수이고 여기에 IAB는 물질, 두 쌍성의 질량과 회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항입니다. 그래서 이 쌍성계의 운동이 중력파로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수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의 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H 플러스는 중력파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십자 방향으로 움직이는 진동 모드를 가지는 중력파의 파형을 의미하고 H 크로스는 X자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력파의 파형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쉽게 중력파의 원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구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력파가 R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수식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력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R분의 1로 약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큰 두 천체가 충돌을 해서 굉장히 큰 중력파가 나오더라도 뭐 수십억 광년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 있으면 굉장히 중력파 신호가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M1과 M2라고 하는 별의 질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량을 물리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μ라고 부르는 그리스 문자와 큰 대문자 M이라고 부르는 그 대문자인데 이 두 가지가 M1, M2를 다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별의 질량에 비례하는 것이 중력파의 세기이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센 중력파를 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별 사이의 거리인데요. 두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리 돌고 멀수록 느리게 돌겠죠. 그러니까 이 별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별이 얼마나 두 별이 공전을 하고 있느냐. 이 공전을 하면서 내는 중력파의 진동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수식에서는 FGW라고 불리는 양인데 이것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져서 두 별이 빨리 돌수록 중력파의 세기가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굉장히 손으로 정확히 풀리는 수식 때문에 이 파형을 가진 중력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쌍성계에 주목한 과학자들이 쌍성계의 중력파의 파형의 3단계를 생각을 했고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첫 번째 그 파형을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서로 그 두 별이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계속 공전하면서 중력파를 약하게나마 내면서 돌고 있는 상태, 회전운동 단계입니다. 그렇게 약하게 중력파를 내면서 에너지를 잃을 테니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공전주기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별이 가까워져서 충돌을 하게 되고 그것이 병합 단계입니다. 충돌을 하는 순간에 굉장히 강한 중력파를 방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충돌한 두 별, 특히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천체는 하나로 합쳐지면서 꿀렁꿀렁 계속 진동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안정화된 상태의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안정화 단계입니다. 요 세 가지 운동의 단계를 통해서 각각 파형을 계산할 수 있는 이론들을 다 개발들을 했고 첫 번째 회전운동 단계에서는 뉴턴의 중력이론으로 병합 단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수치 상대론 분야로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에서는 블랙홀의 섭동 이론과 같은 이론을 개발을 해서 왼쪽 아래에 보시는 아주 아름다운 파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형 모델이 실제 쌍성계의 중력파를 방출하는 3단계의 파형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별이 공전을 하면서 중력파를 내는 과정을 모사를 하게 된 것이죠. 컴퓨터로 모사를 했듯이 중력파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76년에 노벨상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196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인 조지프 테일러와 그 제자인 러셀 헐스가 펄사라고 불리는 중성자별 쌍성계를 발견을 합니다. 최초로 발견한 발견인데요. 이 중성자별 쌍성계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서로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중력파를 내고 두 별이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이론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약 30년 동안 펄사를 관측함으로써 이 두 별의 공전주기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관측을 통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실선으로 된 그래프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값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70년대 후반에 조지프 테일러가 이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력파가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게 확실한 것 같다는 발표를 하고 펄사의 발견과 중력파의 간접 존재 증명을 통해서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쌍성계가 내는 중력파는 정말로 존재하고 중력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70년대 이 발견 이후로도 중력파가 직접적으로 검출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오기 때문에 매우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가 얼마만큼 약한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의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중성자별이 많이 태어나서 쌍성계가 생기기 쉽다고 여겨지는 천여짜리 성단에서 두 별이 실제로 1k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얼마만큼의 크기의 중력파를 방출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0의 21승 km 정도 되는 천여자리 성단까지의 거리와 두 별의 거리를 알면 중력파의 회전 주파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중성자별이기 때문에 대략 태양 질량의 1.4배, 1.5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공식에 대입을 하면 대략 중력파의 세기는 10의 마이너스 21승 정도의 세기. 그러니까 중력파의 세기란 것은 어떤 주어진 길이의 자가 중력파가 지나가면서 시공간을 늘렸다 줄였다 바꿀 테니까 그때 중력파에서 변화된 길이의 변화. 10cm의 자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 비율이 이제 중력파의 세기로 주어지는데 그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21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0.00000012, 0이 21개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의 변화가 그때 태양 질량의 1.5배 정도 되는 별이 충돌할 때 내는 중력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감하기 위해서 다른 수식을 써보면 중력파의 세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 L분의 델타1로 주어지는데 대략 우리가 잘 아는 크기, 태양의 반지름이 대략 10의 8승 미터 정도이고 수소원자의 반지름이 대략 10의 마이너스 13승 미터
정도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율을 구해보면 대략 10^-21승 정도의 크기가 나와서 비슷하죠. 중력파의 세기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정도의 천체에서 내는 중력파의 세기는 태양 정도 되는 크기의 물체가 수소원자 반지름만큼 떨리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실제 이 당시에 과학자들도 이렇게 약한 걸 어떻게 검출하겠냐라는 회의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 회의론이 있다고 해서 시도를 안 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최초로 중력파를 찾아보자라고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게 대략 1950년대, 60년대 무렵입니다. 최초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분이 바로 사진의 왼쪽에 보이시는 조지프 웨버라고 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로 오랫동안 있었고 원래 전공은 중력파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전공이 레이저나 메이저 과학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존 아키발드 휠러라고 하는 이론 물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식년 동안에 1년 동안 같이 공동 연구를 합니다. 이 존 아키발드 휠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킵스톤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들이 뭐 파인만 등등 굉장히 유명하신 물리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존 아키발드 휠러와 조지프 웨버가 의기투합해서 아인슈타인이 1935년에 썼던 중력파에 관한 논문을 토대로 해서 중력파 검출기를 설계를 해보자라는 공동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서 가동을 했던 장치가 바로 상온 공명 검출기, 소위 웨버바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는 흑백 사진으로 된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저분이 이제 조지프 웨버이고 그분이 실제로 만들었던 상온 공명 검출기인 웨버바를 메릴랜드 대학 지하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치가 최초의 중력파 검출기이지만 실제로 10여 년간 가동을 했을 때 중력파 검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스캔들도 많았었는데 사실상 그 이유는 이제 중력파를 검출할 정도의 충분한 감도가 되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기술 덕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력파 검출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버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방식의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극저온 공명 검출기라는 장치들을 만들게 됩니다. 웨버바와 똑같은 장치인데 웨버의 실패가 굉장히 잡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저 웨버바를 헬륨 냉각을 시켜서 극저온에서 가동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980년대 전 세계 5대의 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그 중력파 검출 성공하지 못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이 더 나왔습니다. T가라고 불리는 가운데 보이시는 원형 모양, 그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완전히 구형 모양의 그레일이나 미니 그레일과 같은 장치들이 개발이 돼서 중력파 검출을 하려는 시도들이 90년대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모두 중력파 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 중에 하나가 레이저 간섭계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원래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과학자인 게르첸슈타인과 푸스트 보이트라는 두 분이 이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러니컬하게 자신의 상온 바 검출기를 밀었던 조지프 웨버와 그 제자인 로버트 포워드도 레이저 간섭계도 가능한 아이디어겠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로버트 포워드라는 분은 본인의 지하실 실험실에다가 이 아주 작은 간섭계 모형을 만들어 실험까지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현실화되지는 못했고요. 실제 이 레이저 간섭계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한 분은 두 분이었는데 MIT의 교수로 있던 라이너 바이스 박사, 라이너 와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1974년에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중력파 검출기를 실제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의 과학재단으로부터 약 9만 7천 불 정도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레이저 간섭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를 방해하는 잡음 요소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한 리포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독립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로널드 드레버라고 하는 분이 독자적으로 레이저 간섭기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밑에 그림에 보이시는 게 1977년에 10m짜리 프로토타입을 만든 간섭기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킵손 교수님이 이론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칼텍에 레이저 간섭계를 실제로 만드는 실험 그룹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 로널드 드레버를 칼텍으로 스카우트해서 칼텍과 MIT가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칼텍의 1981년에 40m 뭐 라이너 바이스 교수님은 이제 MIT 복도에다가 뭐 100m, 90m, 100m짜리 간섭계들을 만들면서 점점 그 크기를 키워가면서 이제 실제 LIGO가 작동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을 계속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이론 물리학자였던 킵손 교수님은 이론가답게 그런 장치로 검출을 할 수 있는 중력파의 천체가 무엇이었고 중력파를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됐고 하는 것들을 약 40여 명 이상의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그 이론적인 연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일설에는 90년대 초반에 라이너 바이스 교수님과 킵손 교수님이 뉴욕에서 비행기가 서로 끊겨서 같은 방에 임시로 머물면서 이 간섭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거 해볼 만하다는 데 의기를 투합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제 서로 미국 과학재단에다가 이거를 제안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중력파를 레이저 간섭계를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기본 원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력파의 진동 모드가 그림처럼 십자 진동을 가지는 경우에 공을 원형으로 두었을 때 시공간이 위아래 또는 좌우로 진동하면서 공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력파의 기본적인 편광 모드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공 대신에 L자 모양의 막대기 자아를 갖다 둔다고 생각하면 그때도 저런 중력파가 화면 방향으로 뚫고 들어갈 때 시공간의 변화 때문에 L자 모양의 팔이 줄어들었다 한쪽은 늘어나고 또 반대쪽이 늘어났다 다른 쪽은 줄어들고 하는 진동이 계속될 것이죠. 이런 진동 모드를 이용하는 게 레이저 간섭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첨언할 것은 파동의 간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시간을 배워보셨으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 파동의 성질 중에 산과 산이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면 그 산과 골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보강 간섭이라 부르고요. 또는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산과 골이 만나고 골과 산이 만나면 파동의 진폭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간섭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레이저 간섭계라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섭 원리를 통해서 그러면 중력파가 왔을 때 어떤 길이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드밴스 라이고의 경우는 레이저를 쓰니까 레이저의 파장 정도, 한 파장 정도의 길이만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죠. 그 변화 정도, 그보다 작으면 우리가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레이저 파장보다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라이고의 팔 길이가 4km 정도 되니까 4,000m. 그러니까 4,000m짜리 팔 길이가 레이저 한 파장 정도 되는 거는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게 바로 1064나노미터. 요 두 개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10^-9승 정도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력파의 세기가 대략 10^-21승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간섭계 구조만 가지고서는 사실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죠. 그 전에 이제 그 이 간섭의 원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간섭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중력파가 지나갔을 때 중력파가 왔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쪽에서 레이저 빛을 쏴서 가운데 있는 빛 분배기로 반반씩 쪼개서 저 반대편 4km 바깥에 있는 거울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라진 빛이 거울 반대쪽에 있는 4km를 날아가서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갈라졌던 점에서 만났을 때 상쇄 간섭이 되도록 조정을 해둡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스크린에 아무런 상도 맺히지 않죠.
왜냐하면 빛의 진폭이 상쇄됐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중력파가 와서 양쪽 끝팔이 길어졌다 작아졌다 진동을 하게 되면 그 반대편 스크린에는 상쇄 간섭이었던 녀석이 보강 간섭이 됐다, 상쇄 간섭이 됐다 하면서 간섭 무늬 패턴이 반짝반짝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레이저 간섭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에 마이너스 9승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죠, 중력파를 검출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페브리페로 공진기라는 것들을 넣으면, 자, 먼저 이 식에서 보시면 중력파의 세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H가 L분의 델타 L이기 때문에 저게 10에 마이너스 21승 정도의 감도가 되려면 L이 아주 작으면 되죠. 그러니까 L이 1000m보다 훨씬 작으면 10에 마이너스 10승, 11승 뭐 이렇게 더 작아지겠죠, H의 크기가. 그래서 차가 난 게, 자, L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페브리페로 공진기입니다. 어떻게 두냐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 가운데다가 거울을 하나 더 둡니다. 양쪽에. L자 모양의 팔 양쪽에 거울을 하나씩 더 두고, 레이저 빛이 지나가서 돌아올 때 바로 광 분배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거울에, 가운데 둔 거울에 반사돼서 계속 반복해서 반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수백 번가량 두면 실제로 레이저 빛이 날아간 거리는 4km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그 실제 L분의 델타 L에서 L이 실제보다 4km보다 훨씬 크도록 만들면, 그러면 H의 감도는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L 대신에 유효 길이 L을 두면 실제 LIGO의 경우에 280회 정도 왕복했다 빠지도록 하게 되면 1120km를 날아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 밑에가 1000배가 더 길어지는 효과가 돼서 10^-9승의 감도가 10^-12승까지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나죠. 여전히 모자라죠. 10^-21승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게, 사람들은 이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면 저 감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가 고출력이 된다는 얘기는 빛의 개수가 단위 시간 동안 많이 방출된다는 이야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출력 레이저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론적 배경은 이런 것이죠. L분의 델타 L 중에서 L을 크게 만드는 거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델타 L을 줄여보면 된다. 델타 L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미세한 길이를 더 작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원래는 레이저 파장, 람다 레이저 정도 크기밖에 우리는 못 쟀는데, 이게 빛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빛의 개수분의 루트의 빛의 개수분의 1만큼 더 줄여서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옳은 비유는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빛이 아주 부족한 희미한 곳에서의 우리가 자를 가지고서 뭔가를 잴 때 우리는 큰 눈금밖에 읽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프레시를 켜서 빛의 양이 많아진 상태에서 보면 눈금의 정밀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빛의 양이 레이저 파장의 변화에 의존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델타 L을 줄일 수 있어서 실제로 미세한 변화의 양을 더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LIGO가 모을 수 있는 레이저 빛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 300kW 정도의 파워를 가지는 레이저 빛을 사용을 했을 때 10^21승계의 광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이 변화를 보면 10^10승 정도의 효과를 더 내는 효과가 나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22승까지 도달하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테크놀로지들의 개발 때문에 이런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망원경이 가능했던 것이죠. 초창기 1974년에 라이너 바이스 교수님이 분석을 했던 레이저 간섭계 주변에 있었던 지구상의 잡음 요소들 또는 기기상의 잡음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 4km 밖에 매여 있는 저 거울, 저게 이제 퓨즈드 실리카나 사파이어 같은 걸로 만든 거울인데요. 저 거울, 동그란 그 매달려 있는 거울에 레이저가 가서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레이저 빛이 계속 거울을 때리기 때문에 거울이 열을 받죠. 거울이 열을 받으면 저 줄을 타고서 올라갑니다. 그 열 분자의 에너지가. 그럼 그 분자의 에너지로 생기는 잡음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거울을 때리기 때문에 거울에 압력이 가해지죠. 광자가 주는 압력에 의한 방사 압력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radiation pressure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광자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주는 산탄 잡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진이나 뭐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트럭이 지나가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땅의 진동 또는 공기 밀도의 변화, 이런 환경 요소들에 의해서 생기는 지진동 잡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이즈믹 잡음이라고 하는 건데, 잡음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고 다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다 사용을 하고 나면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LIGO의 검출 지역이라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잡음이 아무것도 없는 LIGO의 장치적인 기기적인 잡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환경적인 잡음들이 거의 차단된 그런 지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으로 중력파가 들어오면, 이 위쪽으로 중력파가 들어오면 사실은 그 신호는 중력파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잡음 요소들에 대한 공부와 이런 최첨단 테크놀로지들이 모두 총집산해서 LIGO라는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라이너 바이스 교수님, 킵손 교수님, 로널드 드레버 교수님 세 분이 미국 과학재단에 LIGO라고 부르는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89년, 2년 뒤에 건설 제안서를 내게 되고, 91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99년에 LIGO 개소식을 이제 열게 돼 10년간 건설을 하게 됐는데, 워싱턴주에 예전에 핵실험 폐기물을 묻었던 그 사막 햄퍼드라고 불리는 지역에다가 양쪽 팔 길이 4km짜리 간섭계를 짓고, 그다음에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에 똑같은 형태로 4km짜리 이 레이저 간섭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2002년까지 건설을 완료를 해서 공식 시험 가동을 시작을 했고, 2002년까지 최종 공사 비용이 한 3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만의 프로젝트였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일손의 부족을 느끼게 돼서 2대 소장이었던 베리베리시 교수님이 이거를 전 세계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LIGO 과학협력단이라는 곳을 조직해서 전 세계에 LIGO 중력파 과학을 희망하는 연구진들을 모집을 하고, 전 세계에 약 50여 개 기관, 1,700여 명의 인력이 되는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이 미국의 LIGO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유럽, 이태리와 프랑스가 합작으로 하는 비르고라는 중력파 검출기 프로젝트, 그리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하는 카그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는데, 요 세 기관이 이제 MOU를 맺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고 기술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의 이제 LVK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화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한국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는 로고도 보이는데요. 한국 중력파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는 태극기 모양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쌍성이 회전하면서 돌고 있고 중력파를 방출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2년 가동 이후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2015년, LIGO가 가동된 지 약 15년만, 그리고 레이저 간섭계가 연구가 처음 된 지 약 40여 년만, 그리고 웨버가 중력파 검출을 시작한 지 거의 50년이 넘어서 최초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100년 만에 옳다는 검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 이번에 세 번째 순서는 중력파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이라는 주제로, 중력파의 발견과 검출이 물리학과 천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어왔고 앞으로 주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력파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 중력파 천문학을 열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왜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요.
2015년 첫 중력파가 발견된 후에 몇 차례의 중력파들이 더 발견이 되었는데 모두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는 천체로부터 오는 중력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밀도 천체, 중력파를 검출할 가능성이 높은 고밀도 천체 중에 또 하나의 유력한 후보가 중성자별이라는 천체입니다. 2017년 8월 17일에 있었던 이 발견은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 내는 중력파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중성자별이 중요한 이유는 중력파뿐만이 아니라 중성자별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충돌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전자기파의 현상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력파의 발견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견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7년 8월 17일에 GW170817이라고 하는 중력파 코드네임을 가진 중력파가 라이고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고 비르고 관측소에서 별도로 무관하게 페르미 감마선 위성, 그 다음에 인테그랄 감마 위성이라는 감마선 관측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이때 독립적으로 대략 중력파가 발견된 신호보다 2초 정도 후에 감마선 폭발이 있었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유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정보, 데이터들로 라이고와 각종 관측소 또는 위성들이 공유를 하고 있었고 실제 이 정보를 들은 라이고 과학 협력단에서는 이 중력파 천체와 감마선 천체가 같은 곳에서 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위치 추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중력파가 내는 중력파원의 위치인 초록색과 감마선 천체의 감마선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위치 추정을 겹쳐서 보니 실제로 같은 파원이 그 중력파의 원천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천문대에다가 전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관측소에서 모든 광학 망원경과 적외선 망원경, 전파 망원경 등지의 다른 망원경 천문대에서는 파원의 후보가 되는 천체들을 찾기 시작했고 은하 카탈로그들을 찾던 중에 NGC-4993이라고 하는 타원 은하를 주목을 하고 그곳을 타겟으로 해서 관측을 시작을 했고 대략 중력파가 발견된 지 10시간 50분 정도, 11시간 정도 후에 그곳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간 30분 뒤에는 적외선을 관측을 했고 15시간 후에는 자외선을 관측을 했고 9일 뒤에는 X선을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10시간 50분 뒤에 관측된 그 빛신호, 광학신호는 타원은하 주변에 없었던 별이 갑자기 생겨나서 밝게 빛나는 현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킬로노바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오래전부터 명명되어 왔던 현상인데 킬로노바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력파 관측으로부터 모든 파장의 빛을 동시에 거의 동시에 시차는 있지만 한 소스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스펙트럼들을 관측한 것은 인류가 거의 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었던 중력파를 동반해서 빛을 관측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이 있었던 결과가 이 관측에 참여했던 천문학자들과 같이 라이고 과학협력단이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을 했고 이 논문의 저자가 거의 3천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논문이 되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이것이 이제 다크 에너지 카메라라고 불리는 광학 망원경에서 관측이 된 천체인데요. 날짜별로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NGC-4993이라고 하는 타원 은하 주변에 없던 별이 갑자기 밝게 빛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킬로노바라고 부르는 별인데요. 노바라고 부르면 보통 신성이라고 부르는 천체인데 이 신성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밝게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신성과 다르게 그 원인이 다를 걸로 사람들이 예측을 해왔습니다. 특히 1998년에 리와 팩진스키라고 부르는 천문학자의 가설에 의하면 이 킬로노바는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입증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발견의 이제 특별히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주기율표에 있는데, 이 주기율표는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을 때는 양자역학적인 어떤 공통적인 성질에 의해서 원자의 공통성을 가지고서 표를 만든 거로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 천문학의 입장에서는 이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는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 같은 것들은 우주 초기에 원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쉽게 합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서 수축을 해서 별을 만들고, 별 내부에 핵 반응을 거치면서 이제 다른 원소들을 생성하게 되고 폭발하고 흩어지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다시 별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앞쪽에 있는 가벼운 원소들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무거운 원소들은 실제로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수가 많아지는 원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거운 원소들의 경우 이 중원소라고 부르는 이 원소들이 중성자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이 상당히 많이 분분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이 초신성이나 뭐 다른 원인들로부터 왔을 것이다라는 가설들이 있었죠. 근데 특히 그런 원소, 중원소 중에 란탄 계열 원소나 또는 이제 플루토늄, 금과 같은 무거운 중원소들의 오리지는 충돌하는 중성자별로부터 왔을 것이라는 가설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발견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발견된 킬로노바의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실제 원자 번호가 57번 이상인 란탄족 계열의 원소들의 피크가 상당히 많이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실제 과학자들이 이제 재미삼아서 하는 일들이 그런 계산들인데, 이때 중성자별 충돌로 만들어진 금의 양이 지구 질량의 400배 정도 이상 된다는 계산도 하기도 해서 발견 당시에 사람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었고, 뉴턴이 그 오랜 시절부터 연금술에 심취해서 금을 만들고자 했던 과정이 사실상은 중성자별 관측을 통해서 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연금술의 시작이라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원소들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관측을 하게 된 중력파를 통해서 전자기파의 후속 관측을 한 다중신호 천문학의 길을 최초로 연 사건이 바로 2017년에 중성자별 충돌로부터 일어난 중력파 관측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금까지 아직 이 데이터가 유효한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중력파원과 그 중력파원들의 원천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들의 관측 결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로축은 사실상 이게 새 모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적 감각으로 그냥 만든 것이고요. 배치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세로축이 바로 태양 질량의 몇 배가 되는지에 대한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이시는 노란색이 바로 전자기파 관측을 통해서 발견된 중성자별들입니다. 그래서 펄사라고 부르는 천체들인데, 태양 질량의 두 배를 살짝 넘는 정도, 또는 이제 1.5배, 1배 정도 되는 태양 질량과 거의 같거나 조금 무거운 정도의 중성자별들의 천체들이 발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핑크색 그림은 EM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블랙홀. 실제로 블랙홀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데 주변에 별을 흡수하거나 어떤 성단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X선을 내는 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백조자리 X1 같은 그런 천체들이 이런 X선을 방출하는 X선 블랙홀의 후보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 블랙홀들의 후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이 대략 태양 질량의 20배를 살짝 넘거나 20배를 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찍혀진 것들은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가 발견한 중력파를 방출하는 블랙홀 쌍성 천체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질량의 블랙홀이 되었다는 그 화살표 표시가 있죠.
화살표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다른 질량의 블랙홀이 합쳐져서 맨 위에 있는 가장 큰 블랙홀이 천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질량은 가장 무거운 것은 거의 태양 질량의 200배가 되는 블랙홀도 발견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중력파를 검출하지 않고서는 이 파란색 점들을 결코 우주에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런 천체들의 역동적인 과정이 실제로 화살표처럼 그 짧은 순간에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해서 더 큰 블랙홀이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과정까지도 우리는 중력파가 없이는 알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오렌지색 천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가 발견한 중성자별 천체입니다. 이 천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8월 17일에 발견된 GW170817도 포함이 되는데요.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을 해서 더 큰 질량의 중성자별, 흔히 하이퍼매스 질 뉴트론 스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거나 또는 블랙홀이 되거나, 근데 블랙홀의 질량이 한 태양 질량 5배 정도 이상 된다면 블랙홀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가 있는데 5배 이하인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과 오렌지색을 반씩 칠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종 산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심 이론적으로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랙홀이 되었는지 중성자별이 되었는지 그 이후의 산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015년 9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91개의 중력파원이 발견이 되었고 특히 블랙홀이 우주에 이렇게 많이 역동적인 과정으로 서로를 잡아먹고 병합하면서 더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력파 발견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2023년 5월 아마 강연이 올라가는 6월 그때쯤이면 가동이 되고 있을 텐데 네 번째 관측 가동이 5월 24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부터 네 번째 관측 가동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 이때는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감도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중력파원을 발견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그린 건데요. 각각의 사각형을 보시면 어떤 것들은 미키마우스처럼 보이는 그런 사각형들도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다른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질량의 블랙홀이 되었다는 걸 나타낸 표입니다. 현재 3차 가동까지 91개의 중력파 중에 블랙홀 쌍성 충돌은 83개, 중성자별 충돌은 2개,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잡아먹는 현상이죠. 그건 6개가 발견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력파 검출의 의미를 조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력파 검출 자체의 의미는 중력파 신호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보았다라는 직접 검출의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중력파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존재가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 발표한 이래 거의 100년, 99년 만에 실험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중력파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중력파를 방출하는 천체인 블랙홀이라는 것도 블랙홀이라는 해가 슈왈츠실트로부터 수학적으로 나왔던 이래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관측상에서도 킵손과 호킹이 내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그 실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왔죠. 근데 이 블랙홀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쌍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블랙홀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중성자별 쌍성 정도야 펄사라는 천체의 관측을 통해서 테일러와 헐스가 발견을 했던 것처럼 쌍성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 블랙홀 쌍성도 이처럼 존재하고 그 쌍성의 역동적인 과정, 서로 충돌을 해서 더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병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중력파가 직접 검출이 되었을 때 그 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이 인정이 되어서 2017년에
LIGO의 재창자인 두 분, 라이너 바이스와 킵손 교수님, 그리고 LIGO 과학협력단을 만들고 LIGO가 안정화된 가동을 하도록 이끌었던 2대 소장이었던 베리베리시 교수님, 요 세 분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LIGO의 재창자는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이었죠. 로널드 드레버라고 하는 글래스고 대학 출신의 칼텍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노벨상이 수여되는 2017년 봄에 치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시지 못하고 수상자에서 제외가 되셨고요. 그 외에 베리베리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 LIGO의 초창기부터 참여한 분은 아니었고, 실제 원래 전공은 코스믹 레이, 우주선을 전공하는 우주선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 큰 조직을 이끈 공로를 아마 인정을 해서 두 분의 필적할 만한 공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 중력파로 밝히는 일반 상대론, 일반 상대론의 주제이니만큼, 그럼 일반 상대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중력파로 밝혀냈고 어떤 것들을 더 밝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낸 것 중에 거의 다 말씀드렸던 건데요. 첫 번째, 중력파가 존재함을 입증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고요. 두 번째, 블랙홀이 존재함을 입증했죠. 특히 태양 질량 20배 이상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들이 쌍성으로 존재하면서 그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병합을 하고 서로 질량을 키워나가는 과정도 존재한다. 우주에 아주 빈번하게 블랙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랙홀 쌍성계의 생성 시나리오를 입증한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GW170104 2017년 1월 4일에 발견된 블랙홀 쌍성계인데요. 이것이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블랙홀이 어떻게 쌍성계가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원래 쌍성이었던 별이 각각 블랙홀로 진화를 하면서 서로 블랙홀이 되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블랙홀이었던 녀석이 다른 블랙홀을 공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각각 독자적인 블랙홀이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서로 포획을 하면서 쌍성이 되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홀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쌍성이었던 별이 블랙홀이 되는 과정은 블랙홀의 자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스핀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랙홀의 자전축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축으로. 마치 그 태양계의 생성 원리랑 비슷하게 태양계의 황도면과 자전축이 수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성이 비슷한 시기에 되면 사실은 그 자전축이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170104는 두 개의 자전축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졌고, 그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선가 따로 놀던 블랙홀 두 개가 서로 포획당해서 쌍성계가 되었다라는 걸 입증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실은 이제 블랙홀을 중력파로 관측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중성자별의 이야기인데요. 중성자별의 쌍성 충돌과 그 후속 전자기파를 차례대로 관측을 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GW170817의 이벤트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다중 신호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만 관측이 안 된 신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성미자 신호입니다. 이 중성미자도 사실은 관측이 될 걸로 예측이 되었는데요. 중성미자가 나가는 빔의 방향이 지구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거라는 이제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중성자별 쌍성 충돌이 계속 발견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네 번째 과학가동 이후에, 그렇다면 아마 이 중성미자까지도 포함한 전자기파 또는 입자들의 관측들이 아마 이어질 걸로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마선 폭발이라는 원인 중에 이제 짧은 주기와 긴 주기들이 있는데, 짧은 감마선 폭발의 기원이 쌍성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을 밝혀냈고요.
다음에 그런 광학 관측에서의 킬로노바의 기원이 중성자별 충돌 때문이라는 걸 밝혀냈고, 우주에 지금 존재하는 중원소들, 금, 백금, 플루토늄, 우라늄과 같은 이 중원소들의 기원이 바로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R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그 중성자 포획 과정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들을 입증하는 그런 관측입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별 쌍성 충돌은 중력파의 관측 속도와 빛의 관측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허블 상수를 새롭게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허블 상수 측정 방법 외에 독립적으로 중력파를 이용해서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현재 그 값을 측정을 해서 제시를 했고, 아직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허블 상수의 논란에 어떤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로 밝히는 일반 상대론 중에 이제 밝혀내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략 이 정도 되는 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의 선호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 일반 상대론이라고 하는 중력을 기술하는 이론 외에 현재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이런 문제들이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일반 상대론이 완전히 옳은 이론이 아니다, 완전한 이론이 아니라는 그런 이론 물리학계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중력 이론이라는 것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대한중력 이론들이 일반 상대론 이론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중력파를 통해서 이 대한중력 이론이 어떤 이론이 맞고 어떤 이론이 틀린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포함하는 대한중력 이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의 테스트베드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중력파가 이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의 질량 분포의 천체 물리학적 의미는 우주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량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기도 하고 국소적으로 있기도 하고 퍼져 있는데, 그런 질량 분포들은 사실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를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질량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중력파가 어떻게 분포되어 퍼지고 전달되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력파의 검출 데이터가 많아지면 실제로 우주의 진화와 관련된 의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자별의 내부 구조의 연구도 사실은 중성자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구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태방 정식들을 사람들이 제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부족했고 이 중성자별을 측정하는 일반 중력파의 데이터를 통해서 중성자별의 내부 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은 가설들이 이제 제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블 상수의 정밀한 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허블 상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값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질량 블랙홀의 존재. 이것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라이고가 발견한 중력파원들은 전부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대략 태양 질량의 수배에서 수십 배, 수백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고,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수십억 배, 수억 배 정도 되는 태양 질량을 가진 그런 블랙홀들인데, 사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태양 질량의 수천 배에서 수만 배 이 정도 되는 그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는가가 사실상 또 하나의 논란입니다. 그래서 중간 질량 때 블랙홀이 존재하는지, 그것들이 존재하면 어떻게 그렇게 진화되는지에 대한,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중력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라이고가 측정하고 있는 중력파의 주파수 대역보다 낮은, 훨씬 더 무거운 질량의 블랙홀들이 내는 중력파들을 측정을 하면 실제로 그러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정을 위해서 현재 라이고 외에 우주에 리사나
또는 데시고와 같은 다른 주파수 대역의 측정이 가능한 중력파 검출기를 올리려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홀 물리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정리들과 이론인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한 번도 검증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블랙홀의 성질 중에 민머리 정리라는 것인데, 노헤어 띠어렘이라고 하죠. 민머리라는 게 이제 대머리라는 뜻인데, 요새 이제 용어를 좀 잘 써야 되죠. 그래서 민머리라고 하되 사실상 민머리가 아니라 블랙홀은 세 가지 머리칼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어떤 정보가 들어가든지 간에 질량이나 각운동량이나 전하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정리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중력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LIGO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그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블랙홀의 면적 법칙 역시 이론적인 입증인데, 이것들이 실제로 중력파를 통해 어떻게 테스트될 수 있는지를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이 중력파 연구, 중력파를 이용한 연구들에 대해서 아마 잘 지켜봐 주시면 간간이 나오는 그런 뉴스 단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새로운 발견과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약간의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연은 부산대학교의 염동환 교수님께서 양자중력 이론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